네, 안녕하세요. 저기 한국관상생물협회 회장 김창호입니다. 네, 수산생물 질병을 치료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부터는 저희가 서울시 쪽하고 협의를 해서 아카데미 따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단 뭐 이런 강의들은 이제 좀 가끔 좀 쉽게 접하기 힘들어서 관상생물, 뭐 물고기만이 아니라 파충류, 양서류 뭐 해서 이제 동물들까지. 상어 시장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분들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지 또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배워야 되니까. 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남양주에 위치한 호텔 더 메이라는 데로 왔는데요. 오늘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쿠아프로와 한국관상생물협회에서 주최하는 생물 세미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5층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함께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상생물 그 관련해서 파트별로 전문가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시간별로 강사분들께서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신다고 하네요. 이쪽에 강사진 분들인 것 같아요. 참석한 분들에 한해서 행복한 추첨도 있어서 각자 그 후원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받았던 뭐 아쿠아프로, 뭐 아쿠아리오, 뭐 메이저 아쿠아, 필그린, 오데아 뭐 후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이벤트 추첨을 한번 해볼까 좀 심히 떨립니다. 여러 가지 분들하면서 뭐 남아의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은 여기에서 그 얻어가는 지식들이 저한테 그래도 한 가지씩은 매번 참석할 때마다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한국관상생물협회 회장 김창호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 갖기가 좀 힘들고 개별적으로 하나씩 한 명씩 자기 주변에서 정보를 얻고 책자나 인터넷을 뒤져서 어렵게 정보를 얻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관상생물협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점점 더 많은 매체에서 저희가 같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구피, 잉어, 붕어, 제브라 다니오, 범블비고기, 글라스텐 반드시 수출국에서 검역증을 받아오셔야 되고 국내에 들어오시면 무작위 또는 최초 정비를 받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알려진 목표는 사실 불완전 우성이라고 incomplete dominance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물고기 질병을 이제 진단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이제 전문적인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 이제 손기술 등등 이런 거를 요구를 많이 해요. 실제로 검찰에는 수의학과라고 써주셨는데 수의학과는 아니고 해양생명과학과 양식과랑 생물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네, 수산생물 질병을 치료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이런 전공으로 할 그 미래 인재들에게 선배님 입장으로서 한마디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수산지병의학은 이제 블루오션이에요. 아직은 이제 다른 국가에서는 수의사들이 이런 질병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의사가 이 어병 분야를 그러니까 수산생명 질병에 대한 분야를 많이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 수산지병관리사들이 이 분야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필요하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간상어 사업도 점점 국가에서도 많이 키워가고 있고 물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저 수산생명의학을 전공하셔서 이 분야로 나와서 많은 어병들에 대한 연구와 치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제가 관상생물학과 세미나로 바뀔 거예요. 자,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쿠아프로 대표님이 이제 어쨌든 세미나를 한국 관상의협회랑 이렇게 협의해서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세미나라고 하면 일단 제가 초보자 입장에서 세미나 하면 좀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나 심층적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내용인데 초보자들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내용도 혹시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네,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제 그 세미나를 준비할 때마다 그 대상 타깃을 잡고 있어요. 타깃을 잡는데 상반기 때 청주에서 또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거의 한 90분에서 한 100분 사이 분들이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거의 초보자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운 그런 것들하고 초보자하고 이제 매년 중간 단계까지 타깃을 잡아서 그 내년부터는 저희가 서울시 쪽하고 협의를 해서 아카데미 따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물생활에 뭐 들어오려고 고민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네, 그 생물 키우는 거라고 다 막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좀 많이 배우고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도 쉬우니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관상 목적으로 키우는 동물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러한 동물들의 정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게 또한 내가 모르고 있던 동물을 이제 보고서 아 이런 동물에 이런 매력이 있구나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인데요. 저기 좀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여기 미스터 아쿠아 사장님도 계시고 나라 선생님도 계시고. 아, 예. 일단 뭐 이런 강의들은 이제 좀 가끔 좀 쉽게 접하기 힘들어서 너무 업체들이 상업적인 부분에 이게 좀 몰입이 돼가지고 이게 좀 뭐 그런 무분별한 수입을 하다 보면 그런 해당 업체의 그런 손실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도 그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우리가 아무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뭐 어쩌면 사장이고 대표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강의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앞으로 애니멀로와 함께 또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처 방문을 종종 하거든요. 또 다른 또 이런 좋은 그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라라아쿠아 대표님을 또 만나면서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라아쿠아 김씨입니다. 원래 여기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기도 하고요. 주관하시는 방유태 사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부터 많이 도움 주신 분이라 배울 것들도 많이 있으셨어. 관상어협회가 관상어 시장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지 또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배워야 되니까 배움을 얻기 위해서 관상 생물, 물고기만이 아니라 파충류, 양서류 해서 이제 동물들까지 전부 다 이런 조금 좋은 취지로 많은 교육하고 또 이제 많은 일반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많이 정보 얻어 가셔갖고 조금 이 업계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협찬도 하면서 한번 들려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부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알게 된 건 어쨌든 이 세미나를 통해서 물생활이 많이 이렇게 인식이 개선이 되고 널리 퍼져야 된다는 그런 공통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벤타 받으러 갔다 14번 당첨이 돼가지고 네, 다른 거예요. 네 번 뽑았어. 네, 됐죠? 네. 73번 어떠세요? 배달 5마리를 하품은 배달 5마리를 배송해 주신다고 하네요. 20번 없으세요? 아쿠아프로 사장님이랑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저희가 찾으러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쿠아프로와 한국관상생물협회와 함께 주최한 물생활 인식 개선 세미나를 마쳤는데요. 상당히 유용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세미나가 개최되면 저희 유튜브 애니멀로 TV 채널에서 한번 일정을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케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